지키는 게 급하다. 시간은 꼭 지키라고 하세요. 시간 늦고 그러면은 저는 안 기다릴 거예요.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. 내가 뭐 시간이 남아서 운동 가르치나? 알았다, 알았다. 내 시간 맞춰가지고 올려 보냈구만. 어, 나다. 너 왜 안 가고 여기 있어? 나 만 원만 빌려줘요. 나 돈 없어. 아, 오늘 일당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오. 야, 일당을 받았어도 내가 빚이 많잖냐. 어? 아이고, 저 휴대폰 정지 먹은 것도 그거 개통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갔고. 나는 꼬박꼬박 그냥 버는 쪽쪽 후배한테 또 갚아야 될 돈이 있어. 아, 그렇다고 나한테 만 원짜리 한 장을 못 빌려주겠다 그거요? 내가 있으면 빌려준다. 아니, 다 갚을 돈이니까 그렇지. 나는 형 얻어맞고 다쳤을 때 내 돈으로 연고 사고 파스 사고 다 했시오. 넌 그래도 빚은 없잖냐. 상종 못할 사람이네. 알았슈. 가봐요. 야! 아이, 놔요. 아이, 가져가. 받으라니까. 나도 이 돈 정말 받기 싫어요. 어쩔 수 없이 받는다는 거만 알아둬요. 야, 근데 이 돈 만 원이 왜 필요한 거냐? 이 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요? 인선이 성님이 아파요. 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다 오세요? 아, 오랜만에 혜경이 엄마 묘소에 들렸다 오는 길이다. 오늘 저 무슨 날이에요? 날이 아니라 마음이 쓸쓸해서 한번 갔다 왔어. 저 저녁은 저 어떡하셨어요? 아직 안 먹었다. 혜경이는 어딨냐? 종업원들 퇴근시키고 지금 수건이랑 국수 먹고 있어요. 그럼 나도 국수나 한 그릇 먹어야겠다. 형도 다녀오셨어요. 뭐냐. 앉아서 먹어. 네, 쌓였으면 국수 좀 드세요. 그래, 같이 좀 먹자. 앉아 계세요. 내가 들어가서 말아볼게요. 왜 그렇게 보세요? 기특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본다. 뭐가요? 네 엄마 산소에 갔더니 네가 꽂아놓고 간 장미가 있길래 한참 들여다보고 왔다. 저 엄마 묘소에 갔다 온 적 없는데? 아니, 네가 안 갔다 왔으면 꽃은 누가 갖다 놓고 간 거야? 고모가 갔다 온 거 아니에요? 고모! 난 이제 안 갔다 왔어. 무슨 날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길 갔다 와? 아니, 그럼 누가 갔다 온 거야? 아, 누가 저 묘를 잘못 찾아서 꽃을 꽂아 놓고 간 거 아닐까요? 아, 그럴지도 몰라요. 아니, 네 엄마가 좋아했던 빨간 장미인데 그걸 누가 실수로 갖다 놓는단 말이야. 어머, 저 은근히 형 소름이 끼치네. 꼭 전설의 고향 같아. 엄마, 무슨 얘기야? 아니야, 넌 국수나 먹어. 우리 세 사람 빼놓고 누가 거기다 꽃을 꽂아놓고 가겠어. 갖다 놓을 사람이 없잖아. 꽃을 보니까 싱싱한 게 며칠 안 됐던데. 혹시 정숙이 고모가 갖다 놓은 거 아닐까요? 만약 정숙이 짓이 아니면 나 오늘 무서워서 잠 못 자. 엄마, 그럼 어쩜 귀신이 한 짓이야? 아, 몰라. 저 가만 있어봐. 나도 무서워.
내가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. 뭔데요? 혹시 요 며칠 사이에 죽은 혜경 엄마 산소에 갔다 온 적 있어? 네, 그저께 갔다 왔어요. 왜요?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? 그냥 말하기 싫었어요. 돌아가신 언니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. 그동안 죄송하기도 했고요. 그래서 혼자 몰래 다녀온 거예요. 빨간 장미 좋아한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? 옛날에 옥자한테 들었어요. 오늘 거기 갔다 오셨어요? 다음에 갈 땐 저하고 같이 가요. 고마워, 그렇게 생각해줘서. 끊을게. 네. 그저께 갔다 왔대. 정수희 고모가 속이 깊네요. 속이 깊은 게 아니라 걔가 저 겁을 먹어서 그럴 거야. 무슨 겁을 먹어? 며칠 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그 부인의 원혼이라는 거 했었거든. 맞아, 그거 뒷담을 쏜 거야. 엄마 얘기하지 마. 해야 돼. 오빠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그 10년 전에 아내가 죽은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그 나물 캐는 나무꾼 여동생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? 근데 글쎄 이제 첫날 밤에 글쎄 흰옷을 입은 본부인이 나타나는 거야. 야, 얘 먹는데 꼭 그런 얘기 해야 되겠냐? 아니, 수건이하고 같이 보는데 아니, 나무꾼이 그 무덤 옆을 지나가는데 그 땅속에서 본부인 손이 쓱 올라오면서 그냥 발목을 탁 잡고. 고모, 그만해. 나는 정숙이가 그 전설의 고향을 보고 나서 마음이 찔리니까 갔다 오 봐. 그래, 무조건 나쁜 쪽으로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. 엄마, 전설의 고향 끝났어? 응, 끝났어. 계란찜도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아니, 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아. 뭐 약간 빠졌지만은 내가 볼 때에는 건강해 보이고 얼굴이 더 좋다. 아휴, 손 좀 보세요. 응? 여기 다 찜물이고 이 막리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. 정말로 허리가 휜대니까요. 사람아, 그래도 어쩌겠노. 힘 남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벌어야지. 아, 그래도 일을 해서 돈을 번다니까 사람이 달라 보인다. 아, 동파리장, 오늘 나한테 저 일수도 2만 원 찍었는지 한잔 하시죠. 나한테 술 권하지 마라. 내가 술 먹으면 내일 일 못 나가. 지금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일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빚 갚으세요. 아, 밥 좀 더 드릴까요? 아니, 아닙니다. 됐습니다. 그 이제 밤에 그 저 땅보러 밭으로는 안 나가나? 아유, 네. 그쪽으로는요 오줌도 누기 싫고요. 아예 생각 안 한 지 오래됐어요. 나는요 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런 쓰잘데없는 부동산에 신경을 썼는지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간단 게요. 저는 앞으로 인생의